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요, 제가 이제 요 거울 요거 리폼을 저번에 해가지고 쇼츠를 올렸었는데, 요거를 한번 좀 길게 찍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요거 만드는 방법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거울이 제가 핑거 니팅으로 만든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아주 좋은 점이 뭐냐면, 바늘질이나 뭐 본드 이런 거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여기다 그냥 걸쳐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또 나중에 다시 풀어가지고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도 되고. 이제 저는 사실 핑거 니팅에 대해서 거의 잘 몰라가지고 완전 유튜브 찾아보면서 그냥 야매로 한 느낌이긴 한데, 근데 이제 조금 자기가 좀 뜨개질에 자신 있다 이러신 분들은 좀더 멋있는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자이언트 양 그때 500g을 샀었던 것 같은데, 그거 5개가 들어갔어요. 실타래. 그래서 그거가 이제 합쳐져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한번 풀고서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구. 여러분, 저는 드디어 실을 다 풀었습니다. 실을 풀고 나니까 밖에 어두워졌어요. 뭔가 만드는 것보다 실 푸는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요 많은 자이언트 얀을 가지고서 이제 거울 커버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밑에 거를 이렇게 이거를 뒤로 가져와서 여기 사이로 빼주면 돼요. 이렇게 빼주고, 그래서 거울이 이렇게 사각형 길이잖아요. 이거 삥 둘를 수 있는 만큼 이걸 떠줄 거예요. 짜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 거울 길이만큼 코를 만들어줬어요. 실이 여기서 이렇게 삐져나왔고, 이렇게 접어서 이쪽이 여기 밑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 남은 것도 여기다가 밑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마다 쭉쭉쭉 또 고리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저는 실이 끝났잖아요. 근데 사실 바늘질해서 이어줘도 좋긴 하겠지만, 나중에 또이 실을 또 다르게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 거울이 질려지면. 그래서 저는 요거 바늘질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껴놔줄게요. 그리고 다른 실 하나 더 가져와서 여기 그 끊어진 부분에 같이 껴주세요. 해서 이제 지금 떴던 코 이쪽에다가 또 쭉쭉쭉 떠줄게요. 자, 이제 이렇게 다 됐으면 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요 사이로, 요 매듭이랑 요거 사이로 이렇게 쏙 넣어서 반대편 여기서부터 여기랑 똑같이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고리가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예쁘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반대로 해서 한줄 더. 쭉쭉쭉. 자, 이렇게 해서 한 줄마저 더 떠졌고, 이제 여기 한쪽은 마감을 해줄 거예요. 지금 방금 이렇게 고리 만들었던 쪽. 그래서 실 끝을 찾아서 위쪽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쭉쭉쭉 통과시켜주면 돼요. 자, 요렇게 일단 이렇게 다 통과를 시켜줬어요. 이렇게 뒤집으면 이제 여기는 아직 고리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으로 일단 공간이 생겨왔으니까 요 사이 먼저 한번 통과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요 뒤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여기에 이렇게 쏙 넣고 밑에도 이제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리에다가 계속 걸어주세요. 저는 이제 요거를 어제 만들다가 너무 늦어서 하루를 건너뛰었고 이제 요거를 거울에다 설치를 해줄 거예요. 이제 요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한쪽만 이제 고리가 나와 있거든요. 요 상태로다가 거울에다가 일단 씌워볼게요. 요렇게 라인을 이렇게 일자로 해서 일단 기둥에다가 씌워줬어요. 여기서 이제 아까 만들어놨던 요 고리 있죠? 여기로 이제 끝을 쭉 끼워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두루루룩 다 껴줍니다. 이렇게 해서 실을 쭉 끼워가지고 여기 올라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고정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다리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끼워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준 다음에 이 정도 위로 올라와서 한번 끼고 그다음에 여기 아래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당겨주고 그다음 한번더 이렇게 감아서 아까 못했던 거기 위에부터. 자 이제 쭉쭉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또 한 번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거울에서 떨어지지 않게.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하나 걸어서 다시 여기 남은 부분 여기다가 한 번 더 걸어주세요. 이렇게 고리가 생기게. 이 정도만 돼도 진짜 고정 잘 되거든요. 해서 이제 또 끈을 들어서 이렇게 해서 또 쭉 가줄 거예요. 이쪽 오른쪽 부분도 이제 그렇게 이런 식으로 고리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이제 여기까지 다 끼워줬는데 얘가 글쎄 제가 코 개수를 잘못 셌더라고요. 그래서 좀 남았어요. 남았는데 다시 풀기는 좀 그렇고 이런 느낌으로 기교를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정을 해줄 거예요. 얘가 이 정도에 넣었을 때 고정이 잘 되겠다 싶은 이게 무슨 설명이야. 하여튼 진짜 그렇게 해야 돼. 네. 약간 바늘질처럼 이렇게 조금 튼튼하게 고정시켜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도 이렇게 자 요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도 고정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탭을 돌려서 여기도 아까처럼 요렇게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요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요 덩어리랑 얘랑 연결만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짜잔.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정이 단단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미세하게 이 틈이 보이거든요. 요거를 마감해줬던 구멍에 한 줄을 더 끼워줄게요. 여기는 어차피 잘 안 보이니까 패스를 해주고 안쪽부터 한 줄 더 연결을 시켜주세요. 해서 여기 윗부분 있죠? 여기를 안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당겨주는 느낌. 이렇게 해서 당겨주는 느낌으로. 여러분 이제 다 되었어요. 이제 실이 한 요 정도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남았거든요.
이제 여기서 만약에 끝내고 싶다 하면 뭐 뒤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뒤에다가 그냥 묶어서 이렇게 사례로 묶어서 마무리를 해도 되고,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요걸로 조금 저번에 했던 것처럼 좀 데코를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남은 실 가지고 이제 부분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아니, 솔직히 좀 제가 이제 주변에 데코를 해준 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살짝 들거든요. 심플한 거 원하시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저번 게 조금 더 마음에 드는 느낌이긴 한데, 하여튼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거울 리폼이 끝났습니다. 이제 사실 저는 실을 또 풀고 하느냐고 이게 하루를 건너뛰긴 했는데, 근데 손이 빠르면 한 3시간 안에도 이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제가 좀 솔직히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걸 보고서 과연 따라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이거는 사실 제가 말한 방법이 정석은 아니고 그냥 진짜 어떻게 응용하나에 따라서 더 예쁘게 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거울 리폼 해봤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